얘들아, 뭐해? 아, 댕댕아, 빼! 빼라고! 아이, 빼라고! 아, 죽었다! 아이, 엄마! 내가 빼라고 했잖아! 아, 왜 너한테 자아가 있는 건데? 내 말만 들으란 말이야! 어? 어, 네 말을 듣기엔 네 티어가 낮잖아, 이 브론즈야! 에? 너 말 다 했어? 야, 너네 왜 싸워? 어? 뭐 하는데? 우리 모바일 게임 하고 있어. 뭐야? 어? 쥐때 댕댕이 너희 핸드폰 또 바꿨어? 아이, 그전에 쓰던 폰은 키즈폰이라 게임도 안 돼서 바꿔달라고 쫄랐지. 난 원래 1년에 한 번씩 최신 폰으로 바꿔. 뭐야? 어? 뭐야? 빈이야, 너 설마 핸드폰 없어? 그러고 보니까 리아가 핸드폰을 학교에서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에이, 설마 핸드폰이 없겠어? 요즘 수업 숙제고 뭐고 다 우리 단톡방에서 선생님이 안내해주는데. 가정통신문도 다 핸드폰으로 주시잖아. 어? 나는 다 엄마 핸드폰으로 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아니야, 뭐 없을 수도 있지. 아, 뭐 그랬구나. 어, 뭐 힘내, 어, 리아야. 어. 나도 핸드폰 사달라고 해야겠다. 뭐 사달라고 하지? 당연히 아이폰을 사달라고 해야지. 갤럭시는 아저씨들만 쓰는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갤럭시를 써야지. 이재용 아저씨, 파이팅! 헐! 뭐야, 진흙대 너 설마 갤럭시 쓴? 어, 그러니까 네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패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쓰더라고.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쓰는 폰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애플 로고가 딱 박힌 남자를 보면 지적인 느낌이 난달까? 딱 첫인상이 뭔가 바로 호감이 간달까? 하지만 진흙대 넌 얼굴도 못생기고 폰도 갤럭시 쓰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세요? 말 다 했어. 갤럭시로 말할 것 같으면 삼성페이가 있어. 이걸로 교통카드, 용돈카드 다 등록해서 어디든 결제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이런 거 없어서 지금 놓고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애플은 통화할 때 녹음 안 된다며. 그래서 갤럭시 폰은 증거 남기기 좋아서 사기꾼들도 많이 잡는데 애플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하죠. 그리고 아이폰은 맨날 툭 하면 액정 깨져서 나중에는 휴대폰 값보다 액정 값이 더 많이 든다던데, 가격은 엄청 비싸면서 내구성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갤럭시는 발열 심하다면서 그걸로 라면도 끓여 먹는다는데? 이 얼굴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왜 아이폰 쓰세요? 야, 우리 반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다 아이폰 쓸걸? 야, 차구무, 너 핸드폰 뭐 써? 어, 난 할아버지가 쓰시던 폰 쓰는데. 할아버지? 야, 백설아, 너는 핸드폰 뭐 써? 난 연락할 때 새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연락하곤 해. 전서구. 엄마! 뭐야, 왜 아이폰 안 쓰는 거야? 논리 없는 이야기였지. 우리나라 연예인 장원영 직호도 갤럭시 쓰거든. 어, 애들아, 그만 싸워. 야, 잘 됐다. 댕댕이, 너 뭐 쓰는데? 어? 난 폰이 두 개라서 아이폰, 갤럭시 둘 다 있는데. 어, 애들아, 그래서 나 뭐 사야 되는데? 아이폰, 갤럭시. 아, 그냥 아무거나 사. 어, 어렵네. 일단 알겠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볼게. 아이폰! 갤럭시 써라.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엄마. 어, 리아 왔어? 왜?
저 핸드폰 사주시면 안 되나요? 에? 핸드폰이 어? 네가 왜 필요한데? 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매번 가정통신문도 엄마 폰으로 받고 폰게임도 엄마 폰으로 해야 하고 응?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마지막 말 빼고는 일리가 있는 내용이네 여보 그렇지 않아도 리아 헤드폰 슬슬 생기긴 해야지 요즘 버스만 타봐도 리아 나이 때에는 다 가지고 있던데 아이 그래도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엄마는 리아 대학생 되면 사주려고 했는데? 여보 그래도 그거 좀 선 넘지 않았나? 그러면 한번 휴대폰 가게 가서 가격이나 한번 볼까요? 야호 엄마 최고 콜라 어서오세요 여기는 없는 분이 없어요 리아야 아무거나 막 만지고 그러면 안돼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 거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아이폰이고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이쪽은 이제 갤럭시예요 역시 당연히 갤럭시지 어? 여보? 여보? 여보, 한국에는 역시 갤럭시를 써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요즘엔 다들 아이폰 쓴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만 갤럭시 써서 왕따 나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에이 여보 한국은 아직 갤럭시, 이재용, 삼성 응? 여보, 감성 다 써? 여보 MBTI, 티야? 당연히 감성적인 아이폰을 쓰는 게 우리 아이한테 딱이야 가격은 비싸도 휴대폰 뒤에 딱 붙어있는 사과 로고 이게 제대로 돈값 하는 거거든 여보 사과는 야채 가게에서 천 원이면 사거든요? 와 진짜 감성을 모르는구만 그게 밥 먹여주나? 대한민국에서는 갤럭시의 편리함의 상징이라고요 엄마 아빠 그냥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된... 무슨 소리! 여보, 나중에 리아가 핸드폰 들고 다닐 거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곧 졸업하면 중학교 가서 버스 타고 다닐 텐데 휴대폰으로 산소페이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물론 좋지. 하지만 리아가 중학교 올라가서 썸네라도 만나봐. 내가 따로 조사해봤는데 내 남자친구가 어떤 폰을 쓰면 좋을지 조사해본 결과 1위가 아이폰이었어.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주면 더 잘 나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었다고. 리아의 미래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이폰 쓰자 그러면 더더욱 사줄 이유가 없겠네 리아는 절대 여자친구 안 생기니까 오! 그런가? 하지만 사춘기라서 우리 리아 사진도 많이 찍을 텐데 아이폰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저기 그 두 분 조용히 좀 해봐요 이 앱등이 부심 좀 부셔버리게 뭐라는 거야 이 삼염추가 뭐? 삼염추? 아! 그래 이 삼육중 아줌마야 갤럭시 아이폰 갤럭시 아이폰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리아폰 사주는 거니까 가격이 더 저렴한 걸로 하죠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서 이 둘 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가격은 똑같아요 갤럭시는 130만원 아이폰도 130만원이라요 네? 아이 둘 다 너무 비싼데?
그러게. 아무래도 리아가 초등학생이고 또 하니까. 아,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대학교 가면 찾으자니까. 분위기는 진짜. 이거 안 사줄 분위기인데. 안 되겠다. 엄마 아빠, 그럼 저 저거 살게요. 이러니 저건? 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셔요. 아, 엄마 아빠, 아, 고마워요. 어, 저 핸드폰 오래 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오래 써. 망가뜨리지 말고. 왜? 아우 알았어. 예. 응? 여기? 이게 뭐임? 스마트폰 맞아? 스마트폰 맞지? 아우, 아, 개운해. 아우, 좋아. 아우, 얘들아, 아우, 나 핸드폰 사지 뭐야? 오, 역시 리아야. 아이폰 샀나 보구나. 그럼 나랑 패턴하면서 놀면 되겠다. 심심했단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리아는 갤럭시를 샀을 거야. 그치, 리아야. 허! 참나. 너 내기할래, 진흙대? 어, 그래, 좋아. 무슨 내기할까? 김리아가 아이폰을 샀으면 일주일 동안 내 빵 셔틀이 되렴. 오케이. 그래, 좋아. 그럼 김리아가 만약에 갤럭시를 샀으면 너 머리 가운데 밀어. 허! 참나 좋아? 그래, 리아야, 어떤 폰 샀어? 그래, 그래, 한번 말해봐, 리아야. 나 LG폰 샀는데. 어? 헐. 아니, 저건 대체 뭐임? 박물관에서 가져? 헐, 그진가 봐. 그럼 우리 내기는 어떡하지? 그러게. 땡래가, 나 폰 생겼어. 이제 같이 게임할 거야. 리아야, 미안한데 그 폰은 게임 안 돼. 헐. 여기 있습니다. 딸기 초코 바나나 빵입니다. 그래, 잘 먹을게. 다음부턴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갤럭시 폰과 아이폰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떤 핸드폰이든 둘 다 장점이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갤럭시는 갤럭시만의 장점이, 아이폰은 아이폰만의 장점이. 어떤 핸드폰을 쓰든 친구와의 관계는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기를 잊지 말아요. 그럼 안녕. 착한 척하지 마. 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